전자발찌를 차고 성폭행을 시도하던 남성을 경찰이 풀어줘서 논란이었는데 뒤늦게 이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성범죄 전과자 관리 시스템을 보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7일 새벽 전남 순천의 한 아파트에서 회사 선배의 약혼녀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6살 정모 씨. 전자발찌를 찬 보호관찰 대상이었지만 범행 당시 정 씨는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전화를 받지 않는데도 GPS상 평소 행동 반경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보호관찰소가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키가 지도를 하는 중에 그 친구의 특이점은 없다고 이제 판단을 한 거죠. 저희 입장에서는. 순천 보호관찰소는 현실적인 한계를 토로합니다. 전남 여수를 비롯해 순천, 광양, 고흥 등 6개 시군의 대상자 1,100여 명을 관리하는 직원은 32명뿐. 관찰관 한 명이 보호관찰 대상 36명씩을 맡고 있는 겁니다. 특히 범죄가 잦은 저녁 6시부터 다음 날 아침 9시까지는 단 2명이 전체를 책임집니다. 현실적인 부분이 고흥을 한번 갔다 오면 다시 여수에 출장일 경보가 발생하고 광양 쪽에서 경보가 발생하면 예산이 없다 보니 인력 충원은 불가능하고 무도 유단자들로 뽑은 실무관들도 모두 무기계약직입니다. 우리는 150명당 1명이 보관찰 대상자 수예요. 평균. 네, 1인당 전자발찌 다 포함해서 영국은 1인당 30명, 15명, 미국은 1인당 25명, 20명. 올해에도 전국적으로 채용된 보호관찰관은 단 30명에 불과합니다. 보호관찰 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벌써 30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효성 있는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풀어야 할 숙제가 여전히 많은 상황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